자, 관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영어에 더에 해당하는 표현을 배워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영어에 어에 해당하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자, 더와 어. 어떻게 구분해서 씁니까? 자, 자꾸 제가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일단 이해하셔야 되니까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와 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더는요. 특정한 것, 이것, 그것, 저것 이렇게 할때 더를 썼고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있을 때 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더도 어도 안 쓰는 경우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무거나 하나일 때 어를 쓰는데 아무거나 두 개야. 그러면 A를 붙이지 않죠. 그런 경우에 영어에는 무관사라고 합니다. 그냥 관사를 안 쓰고 예를 들면 책두권 줘. 그러면 give me two books 이렇게 하고 give me books라고도 합니다. 이때 더 북인지 어 북인지 안 쓰죠. 왜냐면 더를 쓸수 없는 이유는 아무거나 주면 되니까 더를 쓸수 없고요. 어를 쓸수 없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경우에 영어는 무관사라고 해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프랑스어에서는 이 모든 경우에 다 관사를 씁니다. 그래서 프랑스어에서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단 편합니다. 자, 이때 어떤 관사를 쓰느냐? 뒤와 들라 라는 관사를 씁니다. 왜두 개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두 개냐 하면 남성, 여성입니다. 남성, 여성. 자, 남성부터 보죠. 우유라는 명사가 이게 애초에 남성 명사입니다. 그럼 남성 명사면 르 아래에서 르를 써도 되고요. 엉운데에서 엉을 써도 되죠. 그런데 르 아래에서 르를 못 쓰는 이유는 얘가 불특정한 우유입니다. 그 우유조가 아니라 그냥 우유 좀 주세요. 그래서 르 아래에 르를 쓸수 없었다. 자, 그러면 우유 하나만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유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애초에. 그냥 우유 좀 주세요죠. 가끔 영어에서는 이 무관사의 경우에 썸을 쓰기도 하는데 영어에서 썸은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냥 자유로운 어떤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프랑스어에서 뒤 들라는요. 꼭 써야 하는 관사입니다. 관사라는 게 여러분 형용사와 비슷한데 그 차이점이 꼭 써야 된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뒤 들라를 꼭 구분해서 써야 된다. 자, 샐러드 같은 경우는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앞에다 들라를 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샐러드 하나 셀수 없죠. 그래서 운을 사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들라를 사용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유나 샐러드처럼 셀수 없으면 뒤나 들라를 쓰는구나. 꼭 그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